심리사입니다. 가성비가 쩐다는 그 다이소 3,000원짜리 립스틱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총 6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레드에서부터 오렌지, 핑크, 누디, 와인 정말 다양한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바르기에도 좋고 가격대가 3,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를 지르더라도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완전 핵이 되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6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발라볼 거는 이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는 015 레드벨벳이고요. 채도가 맑은 완전 쨍한 레드를 발랐을 때 그런 립스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드벨벳은 딥한 레드나 아니면 조금 무게감 있는 레드가 아니라 정말 가볍고 팝하게 튀는 그런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에 가득 채워발라줬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채도가 높은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호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발라볼 제품은 2호 오렌지 라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름이랑 비주얼에 딱 걸맞게 완전히 오렌지 색상이에요. 지금 오렌지 컬러를 입술에 가득 채워서 발라줬을 때의 발색인데요. 진짜 딱 그 오렌지 과즙 있잖아요. 그런 틴트를 바른 듯한 그 색감을 립스틱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놓은 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형이 완전히 막 엄청 꾸덕하게 발리는 그런 립스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오렌지 립스틱인 것 같습니다. 다음 3호는 로즈 샤인이라고 하는 코랄 살짝 말린 장미 느낌의 립스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름은 로즈 샤인이긴 한데 컬러 자체는 코랄에 살짝 형광기가 도는 그런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진짜 데일리한 컬러로 발라주기 진짜 딱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파워 웜톤인데 일단은 제 피부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로즈 코랄 색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적당히 광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봄, 여름에는 아무래도 글로시한 립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데일리 립으로 발라주시기 아주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네 번째 립스틱입니다. 네 번째는 스윗 핑크라고 하는 립스틱인데 이름처럼 진짜 딱 핑크색이에요. 근데 얘가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은 완전 꽃분홍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핑크색을 좀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윗 핑크를 입술에 가득 채워서 발라주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진짜 딱 핑크색이에요. 여기서 제형이 살짝 꾸덕해지면 캔디 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우리 한창 이런 립스틱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진짜 꽃분홍 색깔의 립스틱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은 좀 저랑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취향과도 좀 안 맞아서 저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코코 베이지라고 하는 립스틱인데요. 이거는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흑색 립은 아니고 적당히 분위기 있는 베이지 컬러의 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입술에 발라주니까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손등에 발라주는 거랑 입술에 발라주는 거랑 그 색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컬러인 것 같아요. 손등에 발라줬을 때는 사실 얘가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베이지라고 보였거든요. 근데 입술에 발라주니까 확실히 색감이 조금 더 밝아져요. 더 밝아져서 이름처럼 그냥 베이지? 정말 코코아 컬러를 아주 조금 탄 듯한 베이지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입술에 발라보니까 살짝 조금 동동 뛰는 그런 밝은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요. 손등에 발라줬을 때랑 느낌이 꽤 많이 다른 컬러니까 이거는 테스터가 있다면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소 3,000원 립스틱 드디어 마지막 템인데요. 이거는 06호 와인 파티라고 하는 립스틱입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얘를 매장을 두 군데를 돌았을 때 전부 다 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큰 다이소로 갔을 때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바른 건 6호 와인 파티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바를 때 총 6가지 제품 중에서 와인 파티만 두 군데를 돌았을 때 전부 다 품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품절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6가지 중에서 가장 예쁘네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줬을 때는 되게 틴트 같은 느낌으로 바를 수 있고 플립으로 발라줬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 넘치고 걸크리시 뿜뿜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립스틱이 바로 이 와인 파티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 다이소 3,000원짜리 립스틱 저한테 발라봤는데요.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색과 퀄리티, 마무리감 전부 다 마음에 들었던 템이에요. 요즘 점점 다이소 화장품들이 진짜 대박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템들이 나올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제가 6가지 다 발라봤잖아요. 다 마음에 들긴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과 최와 차이를 뽑자면 이거 6호 와인 파티가 제 최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차이템은 3호 로즈 샤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 최애 컬러, 차이 컬러로 뽑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